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호텔 인터불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그 대망의 최종 결승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와 세계 랭킹 1위 네덜란드의 딕 야스퍼스의 최종 결승전 허희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와 그리고 30대의 나이에 그 선수로서는 현재 현존하는 그 어떤 전설들과도 비견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선수가 역대 최고 상금이 걸린 이 대회 최종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세계의 당구계를 빛내왔던 딕 야스퍼 선수와 앞으로 당구계를 영원히 빛낼 대한민국의 보석과 같은 김행직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 토너먼트에서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았던 김행직 선수는 오늘 세 경기만을 치르게 되는 일정에서 최종 결승 야스퍼스를 만나게 되는데 어제 있었던 16강 첫 경기에서 니코스에게 패배했던 야스퍼스는 오늘 무려 다섯 경기째 치르면서 이 최종 결승이에요. 더 많은 화제를 불러 왔죠. 지금 이제 16강에서 첫 번째 패배를 하고 정말 이제 패자전의 경기는 정말 험난하거든요. 그 험난한 와중에 그리고 승부치기는 무려 3회나 하고 오늘만 벌써 다섯 경기를 치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최종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가 홈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행직 선수가 상대해야 할 선수 언제나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이 선수 패자전 1라운드부터 최종 결승까지 진출한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 딕 야스퍼스입니다. 정말 이제 보름간의 대장정이자 본인 인생에서 가장 아마 큰 시합이 될 겁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최정상에 설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상의 주인공이 김행직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준우승 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승 상금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입니다. 총 상금 규모가 6억 5천이 넘고요. 그 대회에 들어간 비용은 과연 엄청납니다. 이 원주 가장 아름다운 곳 인터불고 호텔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수들이 뱅킹을 시작했습니다. 자, 김행직과 딕 야스퍼스. 아, 결승전이에요. 김행직 선수의 공이 더 아까웠습니다. 와, 저 뱅킹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해봤을 텐데요. 아, 본인이 꿈꾸던 뱅킹을 하고 초구를 잡았습니다. 5판 삼성승 첫 번째 공격을 가져갑니다. 자,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 이번 호텔 인터불고 그랑프리에서 최고의 에버리지,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 단 한 번의 패배만 예선전에서 기록을 하고 이 최종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최종 결승 전까지 당구란 무엇인가, 완벽한 당구란 걸 무엇인가는 딕 야스퍼스 선수가 보여준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득점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고요. 이 최종 결승전, 지금부터 결승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결승전은 5판 3선승 세트제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제는 똑같고요. 네. 자, 이번 대회 14승 1패. 예선전에서 이충복 선수에게 당했던 패배가 전부였던 김행직. 대회 버리지 2.178, 아이런 14개. 자, 바깥 돌리기로 들어갑니다. 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원하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의 주특기는 무엇보다 공격적이고 시원한 당구입니다. 본인도 항상 자기는 공격적인 당구를 원한다, 자신 있게 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김행직 선수가 첫 득점과 함께 연속 득점으로 경기 출발하고 있고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사실 미세한 공보다 어떤 선수든 조금 시원시원하게 치는 게 편한데 이 선수는 평소에도 시원하게 치니까 더 좋은 거죠. 네. 이 긴장의 무게를 이겨내고 야스퍼스 선수를 상대로 세상에서 단 한 명 떨지 않는 상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김행직 선수입니다. 세워치기예요. 이걸 비껴서 세워냅니다. 김행직 선수의 득점입니다. 와, 초반의 기세 엄청납니다. 저희 중계진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행직 선수의 멘탈, 이 선수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수라고 해서 결승전에 안 뜰릴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 무대의 크기가 평소 일반 시합보다 큽니다. 1년에 7번 열리는 월드컵도 엄청난 대회지만 권위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지만 이 호텔 인터불고 원주 대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최대 규모의 상금의 대회입니다. 조심스럽게 자 정말 민감한 더블 쿠션이 야 이 공도 해결하는군요 김행직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출발입니다. 자 보통 결승 무대 이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본인의 자국에 돌아가거나 돌아가는데 이번에 돌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결승전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수들이 결승전 무대를 장식합니다. 자 도전적인 샷이에요. 단쿠션에서 출발해서 단쿠션으로 갑니다. 예, 눈빛이 갔어요. 눈빛이 간 곳으로 공이 꼽혀야 됩니다. 자, 들어갔어요. 와, 김행지 시작부터 야, 이 지금 이제 샷 타임이 샷 클락도 매우 좋고요, 지금. 야스퍼 선수를 상대로 조금 더 수비적인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김행지 선수가 현재 세계 최고의 반열에 함께 있게 만든 무기입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공격적입니다. 수비적이지 않고요. 떨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고 들어갑니다. 노란 공 안으로 자 라인이 너무 지금도 좋은데요. 지금도 좋아요. 여섯 점째 와 여기 장내가 술렁인데요. 어떻게 시작부터 이렇게 장내가 술렁이게 경기 분위기를 만들어오죠? 김행직 선수도 지금 계속 콩닥콩닥거려요. 중간중간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쉽지 않은 공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이 긴장감을 즐기고 있고 야스퍼스 선수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좋은 선택입니다. 자, 이 다 같이 선택해줘야 돼요. 이 그리고 선택을 이게 머릿속에 영혼으로 풀어놓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볼퍼스트인가요? 투뱅크 샷이 지금 분리각을 만들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낙 파워가 있는 선수라서 욕심은 부려보고 싶을 거예요.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한 8분의 5 정도의 두께에서 강하게 분리가 되면 힘이 있으면서도 가능하거든요. 자, 믿음으로 갑니다. 자. 믿음으로 갑니다. 본인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괜찮아요. 김현직 6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원쿠션에서 평소에 저런 이제 파워로 투뱅크를 넣어치는 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리각이 네. 너무 커서 아 내공이 오히려 안쪽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기량으로 첫 이닝을 압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 6점을 받은 디게스퍼스 7만한 공으로 받았어요.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죠. 가장 두꺼운 두께로 들어갑니다. 빨간 공 치워놓고 살짝 길게 떨어지는 공인데요. 안 닿았어요. 이 득점 실패는 야스퍼스에게 물음표를 주어줍니다. 아 그렇지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서운 공격이에요. 저 이렇게 강한 두께로 내공 회전을 살려야 되는 공을 가볍게 나갔단 말이에요. 딩 야스퍼스 선수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만한 선수입니다. 앞선 패자 결승에서 자네티 상대로 1세트 4이닝 만에 끝냈고요. 2세트를 6이닝 만에 끝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 충전을 하고 돌아온 야스퍼스이기 때문에 이번 이닝 김행직 다시 달아나야 합니다. 자, 민감한 키스를 잘 제거했고요. 아, 좋아요. 김행직. 5 쿠션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추가합니다. 일목조건과 내공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예민한 공이었습니다. 보통 저 상황에서 좀 담력이 떨어지면 얇은 두께로 키스를 안전하게 빼려고 무리한 끌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일목전공한 내공이 같이 가면서 교차되는 라인을 찾아내고 완벽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 빨간 공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노란 공과 키스를 빼는 건 일도 아닌데 그 노란 얇게 키스를 빼면서 내 공과 만나는 라인이 또 있거든요. 자, 와. 빼냈어요. 빼냈어요. 이제 내 공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좁혀집니다. 이 공이 오, 살짝 길어졌군요. 네. 한 점을 기록하는 김행직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일목적 공을 약간 두껍게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불가피하게 살짝 증가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력, 공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본인의 심장을 강하게 제어하고 마음을 굳게 먹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2초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바깥 돌리기. 야스퍼스 어려운 자세에서 결승전 첫 득점을 뽑아냅니다. 김민기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13대 6에서 8점을 치면서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나머지 경기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야스퍼스 선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벼랑 끝에 손톱 하나 걸터있다가 지금 올라온 선수예요. 네, 20점을 이기고 있어도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선수가 바로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자, 키스 뺐고요. 이적구 위치 좋아요. 연속 득점. 첫 이닝에서의 약간의 오차, 그러나 바로 수정을 가하면서 두 번째 이닝에서 연속 득점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딕 야스퍼스입니다. 두막에 밀어놨는데요. 와. 빨간 공 지나가고요. 내 공이 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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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이 빗나갑니다. 정말 섬세한 두께를 공략해서 키스를 제거하고요. 그 안에서 내 공의 회전을 절제를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밀리는 각이 컸습니다. 네. 아직 경기 초반이에요. 야스퍼스 선수도 이런 큰 경기를 분배해서 중압감을 느끼는 방법을 아는 선수. 자, 김행수 선수 살짝 빠져나가면서 첫 공타입니다. 자, 초반에 엄청나게 한번 몰아쳤고요. 중간에 다시 태풍이 눈에 들어가듯이 고요함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네. 이닝에서 다 10점을 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잡아야 할 점수가 10점일 수도 있고 딱 한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야스퍼스 끌어냈는데요. 자, 가장 정말 어려운 라인에 안으로 돌리기. 오, 이게 늘어지나요? 라인인데요. 이게 늘어지나요? 야스퍼스 대단합니다. 안으로 돌리기 난이도 중에 가장 섬세한 라인입니다. 내 공이 이제 직선의 움직임으로 원하는 원쿠션조차도 맞추기가 힘든 라인인데요. 그걸 긴 라인으로 풋쿠션으로 돌려서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공이죠. 네. 자, 브릿지가 불편합니다. 네, 큐를 살짝 들어야 되고요. 야, 여기서 왼쪽 회전을 주기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자, 두껍게 나갈까요? 얇게 갈까요? 다 됩니다, 지금. 얇은 갔어요. 아, 회전이 살짝 밀렸고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충분합니다. 감길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네. 않습니다. 큐를 두는 순간 내 공의 회전이 증가가 됩니다. 찍어치기로 인해서 그만큼 0.1mm만큼 빗나갔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네. 평소 같으면 조금 더 가볍게 손쉽게 칠 수 있는 공인데 불편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죠.
1세트는 일단 두 선수가 본인의 어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빨간 공 먼저 지나갔고요. 빨간 공 잘 서줍니다. 득점만 돼주면 돼요. 김행직의 득점입니다. 김행직 선수는 앞서 이제 승자조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서 제법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이 경기를 위해서 체력 안배를 잘 하고 왔거든요. 안으로. 자, 정말 정교해야 되는데요. 아차하면 다 빠져나가는 분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8대 3. 김행직이 5점 앞서 있고 이제 1세트 시간은 6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리버스 엔드를 살짝 노린 공이었던데 내공이 약간 끌리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자, 노란 공의 디게스퍼스. 매서운 눈빛으로 자, 안쪽으로 끌어서 끄는군요. 네, 횡단입니다. 더블 쿠션이죠. 자, 들끌렸어요. 네, 네, 두 쿠션이에요. 득점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께 자체가 너무 얇았습니다. 네, 한번 밀려 들어가면 저런 라인에서는 아무리 많은 회전을 가져도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죠. 당구 공식적인 당구 역사상 한 판에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는 경기죠. 이벤트 경기로서 이제 뭐 다른 이제 특별한 대회에서는 이 정도의 상금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요. 예. UMB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하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 중에 사상 최고의 상금입니다. 그런 상금이 예, 대한민국에서 예, 열리고 있습니다. 상금의 대회가. 자, 김행직 선수가 공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 이닝 6득점 이후에 네 번의 이닝에서 2점을 올리고 있고요. 야스퍼스 선수는 아직까지 2점, 1점 총 석점에 그쳐 있습니다. 기선제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결승전 5판 3선승 세트 결승전 경기 방식입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회전을 탄력을 줘야 되죠. 내 공이 일족구를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겨 나갔어요. 네, 속도를 사용했는데요. 오히려 짧아요. 네, 네 이렇게 네. 되면 서서 나오죠. 첫 번째 이닝 야스퍼스 선수답지 않게 예,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이제 워낙 짧아질 라인 위험이 있는 거죠. 선수들이 부담이 느낄 때 지나치게 속도를 쓰고 이렇게 오히려 많이 길게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야스퍼스가 앞선 패자 결승 때부터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네. 수비적인 생각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 첫 번째 세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 보다 냉철해져야 됩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조준하고 있어요. 리버스 핸드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방향 조금 서서 나가면서 득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의 공타식을 주고받고 있는 김행직과 야스퍼스 1세트 남은 시간 3분 40여 초입니다. 35초의 공격 제한 시간 7초 정도 만에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고요. 아직 타임아웃은 두 선수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죠. 김행직 선수가 하나 썼죠. 아, 김행직 예. 선수가 1분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스퍼스 선수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자, 회전이 네. 절제가 되었습니다. 해결합니다. 네. 더블 쿠션 득점. 익스텐션을 장착할 때는 일단 내 큐의 무게가 이제 무거워진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항상 샷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는 공보다 내 공의 무게가 조금 더 묵직해지죠. 자, 바깥 돌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하이런을 위한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공인데요. 네. 길게 돌아갑니다. 방향이 좋아요. 연속 득점. 지금 김행기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이제 그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큐를 들고 공격 진행 중인 선수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8대 5. 남은 시간 2분 15초. 인저리 타임 1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3 연속 득점. 자, 흰 공이 1목적. 이제 네. 원하는 곳에 오기 시작했어요. 바깥 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고요. 빨간 공 옆돌리기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네. 에스퍼스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직 2분 안 벌어졌네요. 8대 6. 조심스럽게. 자, 이 키스를 잘 뺐고요. 득점으로 무난하게 떨어집니다. 한점 차. 진공이 이제 가장 위험한 점은 회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보다 커브가 조금 일어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두께보다 두껍게 맞아서 원 투쿠션에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키스가 날 위험이 있는 공인데요. 항상 잘 빠져나갔습니다. 1분가량 남아있고 이제 한점 차에서 빨간 공을 겨냥합니다. 자, 낮은 당점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죠. 원 쿠션 이후에 장 쿠션을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돌아서 좁히나요? 자, 이 살짝 공이 들끓었어요. 못 좁아지지 않아요. 끌었어요. 좁아지지 않아요. 네. 자, 실수죠. 야스퍼 선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속도를 충분히 써서 더 짧게 끌 수도 있는 공인데 일목적에 가깝다 보니까 에러가 나왔어요. 자, 김행직 선수가 타임아웃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행직 선수의 이닝이 끝나면 추가 시간은 더 생기지 않아요. 김행 김행직이 선수는 네. 두 점만 쳐주면 됩니다. 자, 굳이 시간을 늘리려고 안할 거예요. 자, 이 공격이 중요한데 아, 해공이 빠져나가네요. 자신감 있게 시원하게 완전히 짧게 공략을 잘 했는데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정규 시간의 마지막 공격이고 김행수 선수가 시간을 안 썼기 때문에 야스퍼스가 인저리 타임을 하나를 더 확보할 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자, 세워 치나요? 자, 안으로 돌리 길게 세워서 빨간 공과 장 야스퍼스 쿠션에 스페셜입니다. 야스퍼스 스페셜이 가동됐고 이 공이 아.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8대 8. 참, 이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허공에 떠 있는 공을 맞춰냅니다. 저 완전히 허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저건 그냥 빅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요, 그럼요. 빠져나가면 끝나는 공인데요. 이걸 한 점으로 맞춰냅니다. 자, 8대 8이고요. 김행직 선수는 한번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야스퍼스의 쳐야 할흰 공이 레일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공. 자, 야스퍼 선수 입장에서는 두껍게 맞추는 실수는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디펜스를 생각을 할 그렇죠. 텐데요. 최대한 얇게 들어가고요. 비슷한가요? 오, 비슷한가요? 투 쿠션이죠? 와!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네. 결승전의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당구의 내용이. 제가 우아하고 멋있고 훌륭한 경기는 많이 봤어도 예. 이렇게 잔인한 경기는 처음 봤습니다. 자, 결승전의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김행직의 6득점으로 시작한 1세트가 야스퍼스의 9대 8 리드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의 딕 야스퍼스 선수,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 이런 좋은 무대에서 결승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정말 이 공은 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야스퍼스 선수의 공이었고요. 선수들이 이제 최대치의 집중력을 발휘한 20분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20분을 맞이합니다. 9대 8로 야스퍼스가 1세트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립니다. 6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신중함, 밤낮 없는 부지런함.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6대장. 다시 호텔 인터불고 원주 컨벤션 홀입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와 네덜란드의 딕 야스퍼스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컨벤션 홀이고요.
야스퍼스 선수가 초반에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본인의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1세트였습니다. 뭐 이제 이 경기 내용이나 이제 해설적으로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공들을 득점을 하면서 아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김민기 선수와 1점 차이로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자, 그리고 2세트 야스퍼스 선수의 선공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2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 양궁이 대한민국이 독주를 하면서 이 세계 당구연맹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뭐 규칙을 바꾸고 하는데 계속 한국이 우승을 하죠. 네. 예, 야스퍼스 선수가 어떤 경기의 방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펼쳐 보이면서 이 결승의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 와, 이런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 주는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이 촉을 놓치는 모습을 딱 두 번째 보여주는데 이 경기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때 이렇게 짧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경기 수가 많았고 저녁 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세하게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자, 김행지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또 초반에 잘 달려주고 이번 세트에는 후반전에 또 관리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행직 선수 제가 본 표정 중에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긴장감을 이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나요? 풀어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약간의 키스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득점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득점은 되었습니다. 김민규 뭐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어지는 김행직 선수의 계속되는 공격 옆돌리기로 길게 한 번 더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네, 짧아져요. 네. 예, 짧아집니다.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한 14일째 보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경기 테이블에 자연스러운 유분에 의한 미끄러짐은 지금 현재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연적인 회전으로 공이 다니고 있고요. 선수들이 그걸 캐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초구를 놓쳤던 야스퍼스. 과연 두 번째 이닝에서는? 세워치기 형태의 빗겨치기가 회전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회전이 죽으면서 올라왔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워낙 이제 긴 거리를 달려서 내려오니까 네. 이런 것들 회전이 좀 많아 보여도 마지막 쿠션에서는 한 번 더 죽어주면서 생각보다 많이 서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각들을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되죠. 이 공을 많은 선수들이 야스퍼스 스페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단축에서 시작하는 직선 형태의 공격에는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그 공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워낙 잘 치니까 그 어려운 걸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짧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네. 미끄러지는 공이 되지 않아요. 한 점만 만회합니다. 경기 운영적인 속도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 공을 조금 길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탄력을 조금 살리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고려를 지금 이제 공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 야스퍼 선수가 이제 힘든 순간에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거든요. 자, 어떤 각도인가요? 저런 경기 운영이 말리지 않고 김민기 선수가 이겨내야 됩니다. 3뱅크로 길게 들어갑니다.
출발. 네, 조금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 테이블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공이 완전히 반대편 코너로 몰려가면서 편안하게 아스퍼스가 옆돌리기를 구사합니다. 널찍하게 치고 있어요. 널찍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널찍하게 친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안전장치인가요? 뭐 테이블이 이제 짧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편안한 것보다 저렇게까지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데 조금 더 보내면서 여유를 가지고 테이블을 읽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고 있는 디가스퍼스. 이제 세트 초반인데 두 선수가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2세트입니다. 지금도 넣어치기. 자, 돌아서 올라오는 득점으로 연속 득점 가져갑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이제 감각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수비적인 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투뱅크로 가나요? 투뱅크를 고려했을 때 일단 라인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뱅크를 칠 때는 어떤 얇게 맞거나 두껍게 맞아야 득점이 되면 이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절반의 두께에 약간의 탄력으로 다음 공의 득점의 라인이 사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아, 좋아요. 네. 예, 좋습니다. 야스퍼스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입사 반사각에 대한 정말 탁월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회전이 없이 원하는 두께를 맞추는 것은 야스퍼스 선수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일도 아니죠. 직접 들어가는 옆돌리기. 역시 무난하게 득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야스퍼스 선수는 일목적 공에 대한 컨트롤은 이 정도 수준의 이상의 선수들은 전부 다 할 줄 압니다. 잘하는데 특히 이목적 공과 내목 공이 맞았을 때 간격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봤거든요. 정말 잘 쳤는데 이목적 공과 내공이 딱 붙어서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상황을 야스퍼스 선수는 정말 잘 안 만듭니다. 이 한 뼘에서 두 뼘 사이의 공간을 참 항상 만들어내는 것 네.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되어 있으면 저렇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야스퍼스 스페셜 포쿠션 돌아나갑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득점이 되기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은 저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공과 쿠션 사이의 작은 공간, 그 하나의 공간만이 사실은 네. 지금도 종이 한 장이에요. 네. 야스퍼스를 이겨야 진짜 챔피언이다. 그게 2020년대의 당구죠.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건재할 때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선수들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예. 답답할 수 있었던 흐름에서 또 한 번의 뱅크샷 이번엔 성공합니다. 예민한 라인, 테이블의 변화, 적응, 상황에 따른 공격법, 템포 가장 잘하는 선수가 김행 선수거든요. 대한민국 타클레 선수 중에 가장 어리지만 어린 시절 독일로 유학을 가서 가장 많은 경험을 쌓고 네. 그 어떤 선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가 바로 김행지 선수입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에 대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김행지 선수.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탄력을 얼만큼 줄 수 있을까요?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자, 짧아지는 자, 속도가 줄어져야 돼요. 네. 너무 짧게 치지 않아요. 와 이럴 땐 또 늘어지네요. 네. 포인트 자체가 네, 사실 이제 출발조차에 좀 길었죠.
저 정도 라인에 가려면 이제 장쿠션에서 코너에서 한두 번째 라인 정도에는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원 포인트 반, 원 포인트 저 라인으로는 사실은 이제 힘들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죠. 목이 탑니다. 김행직 선수도, 야스퍼스 선수도, 그리고 보는 이들도 모두 목이 타는 그런 긴장감이 테이블을 맴돌고 있습니다. 뱅크샷. 오, 이게 안 맞나요? 야, 보통 이렇게 안 맞을 때 보통 이제 기적적으로 빠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와, 안 맞았어요. 점입니다. 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아도 들어가고요. 조금만 더 얇게 맞아도 들어가는데요. 자, 김영지 기회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좋은 기회에서 일단은 한 점을 뽑아냅니다. 김영지. 사실은 뭐 우주의 기운 이런 말은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기운이 있다면 김민기 선수에게 지금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5대4 한점 차. 안쪽으로 길게 돌려봅니다. 좋아요, 네, 안정적이에요. 좋습니다. 네. 경쾌하죠? 예. 참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 본인 자체는 이제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주고 있지만 예. 믿을 거는 김민희 선수의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 실력을 믿으니까 그럼요. 예.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게 됩니다. 바깥 돌리기 코너 와. 잘 돌았어요. 좋습니다. 탄력적인 스트로크 좋습니다. 6대5로 역전하는 김행직. 내공이 일목조공을 같은 두께로 맞더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스피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한계치를 잘 찾아냈어요. 한 점이었던 공인데요. 야스퍼스 선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잠깐 뒤져 있을 때는 천하의 야스퍼스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자, 조심스럽게 더블 쿠션. 장장 자, 단. 누구보다 정교함을 네, 발휘하죠. 좋아요. 이번 대회에서 김행직 선수라든지 야스퍼스 선수 이 공을 시도하는 건 회전을 안 쓴다라는 건이 선수들 득점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사실은 정말 단순한 경우입니다. 온 쿠션 이후에 내가 원하는 투 쿠션으로 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저 단순해 보이는 라인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기가 힘듭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선수의 기본 덕목입니다. 온 쿠션은 한 바퀴 더 갑니다. 살짝 긴 감이 있는데요. 자, 조금 짧은 테이블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완전히 힘이 죽으면서 또 맞을 만큼의 힘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올라오면서 닿지 그렇죠. 않습니다. 넉점을 치고 자리에 돌아가는 김행직입니다. 자, 저런 표정 웬만하면 김민기 선수가 잘안 찍거든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표정들이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경기의 운적인 요소에 대해서 허희룡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빨간 공을 지금 반대편 코너에 박아놓고 김행직이 앉아 있어요. 까다로운 공이죠. 강력한 예비 스트로크인데요. 자, 이걸 세워치기로 친다고요? 방향이, 예, 지금은 방향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갔고. 한장희 캐스터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다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코너에 박혀 있지 않았으면 100% 들어갔네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예. 라인인데요. 자, 내공이 코너에서 출발하고 반대편 코너로 왔다가 또 코너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정말 예, 까다로운 라인인데 찾아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들 세개 치면서 지금 다 가까스로 빗나가요. 야스퍼스 지금 집중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김행직이 두 점 앞선 상황에서 시간이 어느덧 5분 30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지금 더블 쿠션이죠? 빨간걸 먼저 떼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네네. 자, 네. 자 지금도 박혀줬으면 좋겠네요. 어떨까요? 뭐 공격할 이 옵션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노란 공이 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세가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흰 공을 이제 안으로 끄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요. 흰 공이 이제 빨간 공으로 가기 딱 좋은 라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을 쓰지 않은 2세트인데요. 자 어떤 초이스를 할까요? 흰 공을 안으로 끄집어내나요? 꼬여야 되는데요, 매우. 자, 끄집어냈고요. 코너 방향. 자, 키스가 와. 빠졌고 이 공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키스가 어딨냐 이러는데 내가 왼쪽 회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흰 공을 이제 조금이라도 얇게 치면 역회전이 걸리면서 반대편 코너로 그냥 따라갑니다. 아. 그렇다고 한 무한정 두껍기 때문에 치면 또 이제 내공을 때려버리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두께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7대6에서 7대7 동점을 만드는 바깥 돌리기인데요. 자, 박혀있는 빨간 공을 계속해서 득점을 해내네요. 선수들이 DNA에 팔에 저 코너로 가는 라인이 박혀있다고 하더라도 코너 근처거든요. 맞습니다. 7대 7 동점. 시간은 3분 30초. 자, 또 얇은 두께로 왼쪽으로 시도하면서 세이프티와 공격을 동시에 노릴런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강하게 쳐서 짧게도 칠 수 있는데 라인이 부담스럽죠. 또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3 쿠션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안 되죠. 이건 안 될 거예요. 비슷하죠 왜? 와 공이 자꾸 늘어집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 선수가 이제 대단한 것은 저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써야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이프티의 역량까지 고려하고 포지션의 역량까지 고려해서 득점이 편한 두께보다 약간은 더 얇으면서 어려운 두께를 사용하면서도 맞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스퍼스는 이 공에서 득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으면 장타고 안 맞으면 세이프티입니다. 정말 이제 잔인한 공격입니다. 아, 빨간 공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외출을 시도합니다. 흰 공의 움직임 역시 제어가 됐어요. 다시 한번 득점. 9대 7. 자, 첫 번째 엄청난 네, 어려움을 이제 봉착을 했는데요. 네. 빨간 공의 위치까지는 뭐 이제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저 흰 공을 컨트롤하면서 내 공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왼쪽에 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두꺼운 두께에서 시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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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몇 번째입니까? 믿을 수 없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디가스퍼스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선수나 동인 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그냥 빨간 공 노려서 치고 안 맞으면 웬만하면 쓰리 쿠션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뭐 한두 번 이제 들어가야지 행운이죠. 뭐 매번 저렇게 이제 정확한 길을 찾아서 들어가니까요. 자, 1세트, 2세트 몇 번째 저렇게 민감한 공을 다 맞춰내네요. 또 시작입니까? 또 다시? 타임을 쓰지 않아요. 야스퍼스는 자신이 있습니다. 또 얇은 두께에서 또 안쪽으로 맞으면 끔찍합니다. 예. 또 씁니다. 공이. 아, 엄청나네요. 와. 예. 공이 안 맞을 길이 보이지 않는 야스퍼스의 득점 행진입니다. 이건 어떤 능력이냐면 분명히 칠 수 있는 공인데 양궁 선수가 10점을 왜 못 씁니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10점을 계속 때려내는 겁니다. 그럼요. 이 공 하나 치면 이 세트도 야스퍼스의 세트가 됩니다.
이 공을 치면 야스퍼스의 세트입니다. 이 공을 쳐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세트도 야스퍼스가 가져갑니다. 자, 예, 야스퍼스의 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 선수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내고 있는데 정말 이제 천하의 야스퍼스 선수가 기회를 주지 않네요. 네, 이 공에 대한 득점은 필요가 없죠. 예, 뭐 타임만 쓰지 예. 않으면 됩니다. 야스퍼스는 우리가 사랑하는 당구의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이자 예, 존경받는 당구 선수인데 이 순간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제 빌런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예, 이기려고 하는데 네. 야, 이 선수도 집중을 안 하고 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예.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본인도 이제 체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 집중력을 쓸 필요 없는 상황에서 예. 아예 쓰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2세트도 딕 야스퍼스 선수가 차지를 합니다. 5판 3선승 세트에서 야스퍼스가 첫 두 세트를 먼저 차지합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에게 그동안 통산 전적에서 조금 약했던 모습이 있었던 김행직 선수인데 오늘도 현재까지는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김행직은 어떤 월드컵에서든 어떤 우승에서든 이런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예, 지금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경기의 결과들을 예, 이끌어내면서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3회 우승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네. 보석 같은 선수입니다. 한번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행직 선수의 촉으로 출발하는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뽀얗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디게스퍼스가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두 세트였습니다. 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큰 트로피에게 한 걸음 더 성큼 더 다가섰던 딕 야스퍼스 선수의 첫 두 세트였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 그러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는 뭐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2대0이든 1대0이든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샷을 할 줄 아는 선수가 바로 김행직 선수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김행직 선수에 대해서 응원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약간 얇았어요. 앞선 세트에서 이제 야스퍼스 선수가 초구를 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김행직 선수도 감안을 한 거죠. 네, 두께를 살짝 자신 있게 쓰면서 길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온뱅크 넣어치기. 자, 옆돌리기로 갈지 온뱅크 넣어치기. 두껍게 옆돌리기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온뱅크 넣어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공이네요. 한 번 더 돌아서오는 공. 아, 이 공이 좁아. 오, 닿았어요. 닿았어요. 네. 예, 닿았어요. 와, 잘 넘어갔어요. 내 공이 일목조공을 맞추고 공쿠션까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 공이, 네. 이 지미집 카메라가 정말 정확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비켜치기 길게 들어가야죠. 자, 완전히 한 바퀴를 더 돌렸어요. 이게 김행직의 스타일이거든요. 자, 회전을 좋아요. 김행직 그렇습니다. 굿샷입니다. 자, 초반 기선은 이제 매세트 김행 선수가 끌고 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김행 선수의 컨디션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기량도 좋고요. 자, 지금 거의 흰 공과 노란 공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거의입니다. 붙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놓는 공. 네, 조금 많이 꺾이네요. 석점으로 출발하는 3세트의 김행직입니다. 까다로운 공이에요. 야스퍼스가 이 공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공입니다. 보통 까다로운 공이 아닙니다. 예, 득점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뭐 해법이 없는 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공은 그렇지만 이제 야스퍼스 선수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역 세이프티를 가든지. 네, 타임을 쓰지 않으면서 내외전 뱅크샷으로. 자, 와, 이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군요. 한 차원 위에서 당구공을 내려다보는 선수입니다. 자, 끝까지 내공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서도 회전과 속도가 남아있어야 가능한 공이고, 참 설계 자체도 매우 복잡한 공인데,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옆돌리기. 지금도 정통으로 득점이 됐어요. 그 어려운 공을 풀어내고 정말 작정하고 이제 세이프티가 들어간 공이거든요. 너무나 강력한 세이프티가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세이프티를 해결해내고 결국은 다시 본인의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야스퍼스의 하이런에서 상대방이 꺾이는 게 아니죠. 야스퍼스가 이 공을 해결하면서 하이런을 시작하니까 꺾이는 거죠. 그렇죠. 상대가 완벽한 경기를 해도 더 완벽한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딕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자, 길어요. 네, 넘칩니다. 네, 네. 역시나 0.1mm 차이로 넘쳤습니다. 야, 제 생각에 근데 크게 빠져날 것 같았는데요. 결국은 공이 자석이 달린 듯이 네. 잘못 쳤는데도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안으로 돌리기에서도 자꾸 공이 짧아지는 출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이 늘어나요. 자, 다른 차원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야스퍼스. 그 야스퍼스에 도전하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키스, 키스. 자, 경기 내내 잘 컨트롤이 되던 키스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김행직입니다. 아, 3세트 약간 안타깝네요. 적극적인 세이프티 공은 세이프티가 되었는데 풀리고 지금은 이제 화끈하게 공격을 노린 거거든요. 상대의 공을 이제 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자신을 하고 들어간 공은 또 안타까운 키스에 걸립니다. 현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로 네. 엎드리는 순간 지금 길이 다 나와 있는 야스퍼스 선수인데요. 자, 그렇지만 네. 마지막 1점이 끝나는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시계를 보고요. 10초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 서 있습니다. 뱅크샷. 2초 남기고 들어간 뱅크샷이 완벽합니다. 다섯 경기째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경기째의 경기는 이 선수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어드밴티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끌어냅니까? 백스윙을 줄이는 상황을 보면 얇게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얇게 들어갑니다. 네. 빨간 공의 움직임보다 내 공이 먼저 지나갔고요. 이 공이 여지없이 득점으로 갑니다. 자, 저런 예민한 두께에서도 포쿠션으로 설계가 되네요. 보통 저런 예민한 두께에서는 속도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3 아니면 4로 막기를 이렇게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저 예민한 두께 안에서도 완전히 길게 설계를 합니다. 저걸 무리해서 이제 포쿠션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 사이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틈이 있는 공을 완전히 길게 설계를 해서 맞춥니다. 오, 이건 빨간 공을 치지 않고 흰 공을 치네요. 이 상상 초월하는 조이스인데 이 자신감이 예. 와. 여기서 야스퍼스 선수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저거 이제 빨간 공 조이스 하는 게 훨씬 쉬운 공인데요. 다음 공의 배치를 고려해서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야, 이 상황에서 괜찮아요. 예, 야스퍼스 선수의 앞선 두 세트 다 지워버리고 이번 세트 야스퍼스가 석점 앞서 있구나라고 김행수 선수 생각해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 선수와는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길게 늘어나는 공이죠. 와, 예. 네. 야스퍼스 선수가 모든 걸 득점하진 않고 있어요. 아, 횡단 자세가 안 나오는 대전도 뭐 크게 나쁘지 않긴 한데요. 횡단이 조금 더 쉽긴 한데요. 자, 횡단이 조금 더 쉽죠. 자, 김행직 선수의 세 번째 이닝입니다. 3세트 좋아요. 예, 굿샷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언젠간 김영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뚫어질 듯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는 디가스퍼스. 디가스퍼스 선수 참 이 시간대에 다섯 번째 경기 3세트에서 저 자세를 유지하고 꼿꼿이 앉아있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스퍼스를 상대로 꿋꿋하게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 김행직 포쿠션 들어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좀 강했던 건데 내가 뭐 이제 원에서 투까지 조금 더 부드럽게 깊게 가야 되는데 뭐 김영희 선수가 뭐 그걸 몰라서 지금 못 치는 상황이 아니죠. 야스퍼스가 지금 이 공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적극적으로 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켜치기 기본 형태죠. 네. 자, 이런 공에서 야스퍼스 선수는 이제 득점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일목적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반대편 코너로 갈 두께와 속도 그 정도만 이제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레벨이죠. 이 득점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할 레벨은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지금 흰 공의 위치입니다. 네, 네. 완벽한 위치입니다. 재회전 치는 순간 의심의 여지를 지워버리는 야스퍼스의 자세인데요. 역시나 득점이 됩니다. 훨씬 더 편한 두께로 조금 더 도톰하게 가는 게 안정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이 목적 공이 빅볼일 때는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을 치듯이 일목적 공을 컨트롤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나 봐도 칠 수 있는 공을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정성을 기울이고 여기서 이제 야스퍼스 선수의 품질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제 3세트 8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8대 4 야스퍼스의 리드. 원뱅크 걸어서 짧게 득점됩니다. 이런 공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이 어렵게 서주길 바래야죠. 지금 야스퍼스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보면서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도 와 대단하다 해서 어느덧 이제 좀 공포스럽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야스퍼스 플레이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핵심을. 엄청난 기교가 아니에요. 공 하나하나에 대한 애틋함, 정성, 그리고 쉬운 공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지금도 득점됩니다. 넉점. 보통 이제 클럽에서 유소년들이나 이제 당구 선수를 꿈꾸는 자들에게 쉬운 공을 갖다 놓고 연습을 시키면 거의 다 못해요.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쉽거든요. 네.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기 나름인데 야스퍼스 선수의 공에 화려함이 없죠. 제가 야스퍼스 선수 연습장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네. 똑같은 공 한 30번 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정말 야스퍼 선수의 예. 공의 내용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리버스 공 천천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이프티까지 고려합니다. 이거는 이런 게 예. 느리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분명히 느리게 들어가는 게 유리한데 야스퍼 선수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음 공에 대한 배려를 한 거죠. 6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 공 하나 풀어내면 김행직을 위한 박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직이 하나 풀어주기를 기대해 보는데 네. 지금도 닿지 않는군요. 자,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살렸으나 약간은 힘이 빠지는
자, 상황인데요. 자,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정말 잘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고요. 남은 시간 단 5분! 이번 세트를 내주더라도 자, 나머지 5분 사력을 한번 다해주기를 간절히 응원해봅니다. 네.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계를 한번 흘끗 봤고요. 자, 기적구가들 레일에 붙어 있는 빨간 공이거든요. 더블 쿠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블 예, 쿠션으로 들어가죠. 빅캣 예, 예, 측이 예. 더블 쿠션 들어갔습니다. 네. 네, 지금도 들어가지 않는 공에서 어떤 공을 김행직에게 넘겨줄지요. 절대 저런 식으로 쳐서는 이제 절대 상대에게 좋은 공이 가기 힘듭니다. 일목적 공을 흰 공으로 선택하고 이목적 공을 빨간 공으로 노리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딱 맞을 만큼만 치니까요. 4분 때입니다. 6점 차. 뱅크샷을 보나요? 뱅크샷을 가긴 가는데요. 100개 맞아줘야 되잖아요. 네, 걸리게 가고 된다면. 싶어서 가는 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네. 그렇지만 속도가 살짝 느리면 약간 밀려서 넘어갈 수도 있는 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속도까지 살짝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당구 천재 김행직 와. 선수! 이 어려운 순간에 저 3뱅크 샷을 시도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성공을 해냈습니다. 점수차는 단 5점밖에 차이 나지 않고요. 시작하면 돼요. 김행직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자, 이 바운딩도 잘해줬었거든요. 네, 바운딩입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서 와. 아. 급한 느낌이 있기는 했는데 얇았어요. 이 공이 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얇게 맞추기가 사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네네. 조금 이제 마음이 아 속도에만 이제 샷의 속도에만 집중을 한 거죠. 저 좁은 각에서는 이제 야 저렇게 얇게 맞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김행직의 타임아웃과 함께 추가 시간 1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야스퍼스 빨간 공을 안쪽으로 세워서 빠져나갑니다. 모든 공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야스퍼스 선수의 공은 끝까지 도달해봐야지 합니다. 하지만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두 이닝 공타로 수비를 걸어오고 있거든요. 김행직 대응해줘야죠. 아직 이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예. 시간도 충분하고 김행직 선수의 기량도 충분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밀어서 밀어서 돌아왔어요. 득점. 뭐 의지의 샷입니다. 저거는 이제 일자로 따라 밀린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 공에 큰 곡선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네, 곡선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졌죠. 보통은 일목적 공을 맞추면서 테이블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 라인이면 문제가 없는데 저런 이제 큰 곡선의 득점은 네, 다시 하라면 따라하기도 힘든 그런 아름다운 라인이 기적처럼 그려졌습니다. 넉 점 차입니다. 자, 지금도 더블 쿠션으로 준비하나요? 아니죠? 예. 자, 짧게 대회전 한 점입니다. 짧게 하게. 김행직의 짧은 대회전이 떨어집니다. 닿지 않아요. 자, 한 점과 같은 공인데요. 네. 김행기 선수 수준이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보통은 좀 강하게 쳐가지고 좀 짧아지는 힘을 노리고 예, 확률을 노리는데 한 점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꼽아봤는데 참 저렇게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결승전만 되면 참 테이블과 공이 야스퍼스의 의지만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엄청나게 수준 높은 내전 네, 공격을 네. 한 거예요. 자, 아직 와, 이 공이 득점이 되네요. 디기아스퍼스 이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인지를 이 결승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을 하기에는 너무 멀었는데요. 저 라인을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스피드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에는 내 공과 일목적 공의 간격이 너무나 멀었단 말입니다. 11대 6. 자, 치는 순간 몸을 꿈틀하면서 득점. 이제 3세트의 인저리 타임이 이 결승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득점 하나가 나오면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초대 대회에 이어서 2대 대회도 역시나 우승은 야스퍼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존경에 맞이할 존경 안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챔피언십 스트로크입니다. 이 공이 들어가면 야스퍼스의 우승입니다. 자, 또 주특기. 이 공이 들어가면 우승인데 네, 이 공이 짧아요, 들어가지 짧아요. 않으면 김행직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김행직에게 이번 대회 마지막 이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비도 필요 없어요. 남아있는 점수 반드시 6점과 7점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완전히 두꺼운 두께로 끌고 들어갑니다. 보냈고요. 돌아갑니다. 첫 번째 라인 좋아요. 좋아요. 좁아집니다. 김행직 한 점. 지금부터는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쳐야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은 쳐봤을 옆돌리기예요.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한 걸음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자, 에스퍼스 선수는 일단은 태연하게 김행직 선수의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충분히 포지션이 만들어질 만한 공이고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김행직 이 공을 다시 한 번 득점으로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 보셨습니까? 오로지 득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득점만을 위해서 보통 이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김행직 선수가 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드럽게 쳤습니다. 자, 정성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는 공이 약간은 까다롭게 섰는데요. 자, 자신감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김행직. 자, 두께 만들어냈어요. 최대한 얇게. 길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득점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최대한의 얇은 두께로 맞추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더 얇게 들어갔을 때는 키스가 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그 한 점을 찾아낸 김행직입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겠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어려워요.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칠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두 점만 일단 들어가면 됩니다. 리버스로 출발. 키스 빠졌고요.
자, 끝까지 길어져야 됩니다. 내공이 끝까지 빠졌어요. 야스퍼스의 우승입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 이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인지, 철의 심장을 가졌는지, 오늘 하루만 무려 다섯 경기를 하고 어제부터 세 차례의 승부치기를 거쳤습니다. 장면 선수를 승부치기 2-1로 이겼고요. 최성훈 선수를 승부치기를 5-1로 이겼고요. 구름달 선수를 승부치기 2-1로 이기고 정말 엄청난 여정, 그 힘든 순간을 오로지 정신력 하나만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야스퍼스였습니다. 야스퍼스에게 단 한 번의 패배의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수의 우승. 토너먼트에서 한번 패배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김행직 선수를 오늘 다섯 번째 경기에서 만나서 꺾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 선수를 존경할 만한 건 몇몇 상위권 시드 선수가 경기 수가 너무 많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이런 불평을 들었었는데 야스퍼스 선수만이 단 한 번도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네. 테이블 탓도 하지 않았고요. 경기 일정에 불평도 하지 않았고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본인이 가진 기량을 정말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냈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제 야스퍼스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중계석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유령 의원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의 김행기 선수 정말 이제 30대 초반에 어린 나이로 부담감 가는 경기, 힘든 경기를 펼쳐냈고요. 야, 마지막 경기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단 2점 차로 패했지만 네, 우승자의 본가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크게 성원하고 응원해줘야 될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자, 장장 14일 동안 예, 프로암 경기부터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 10일간의 개인전 긴 여정. 자, 사실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년간의 이 선수들의 노력이 예, 어느 정도 약간의 보상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름대로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이 멋진 네, 대한민국의 호텔에서 좋은 환경에서 전 세계에 이런 퀄리티 시합을 열 수 있고 이런 선수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이런 시합을 열 수 있는 나라는 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인기를 얻고 전 세계 당구의 슈퍼스타들이 대한민국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아, 멋져요, 멋져. 네, 환하게 웃는 모습. 자, 오전 11시부터 네, 많은 이들이 야스퍼스 선수 또 야스퍼스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죠. 이 선수가 기울이는 노력. 자, 한장희 캐스터가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야스퍼스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량,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제2회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3 쿠션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야스퍼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절대 죽지 않는 야스퍼스입니다. 그 어떤 대회 방식으로도 야스퍼스 선수의 퍼포먼스를 꺾지 못했는데요.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네. I lost the first game and I was so impressed by so many good players. For me particularly Choi Soo-won and Ho Jo-han and especially Heng Jae Kim played so fantastic these 2 weeks. So I was just thinking game to game, yes, surviving and you need a little bit of luck to win in this format. Yeah. 자, 야스퍼스 선수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저
한 단계 한 단계 매 경기를 치르기를 소망을 했었는데 정말 또 행운과 함께 이렇게 결승에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2주 동안 놀라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성원 선수, 허정환 선수 그리고 김행직 선수와 같이 또 최고의 한국 선수들을 만나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던 것에 대해서 또 선수들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야스퍼 선수가 1965년생입니다. 57살의 스포츠 선수로서 2주 동안의 원정 경기를 치렀고 최종 1인 오늘 하루에 5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esper, you are a 57-year-old athlete player. You spent 2 weeks here in Hotel Interburgo Wonju away from your home and played 5 games a day on the final day. Didn't you feel any bit of a tired? No. No, it was okay. Oh. I took a fresh walk of 20 minutes, and the cold fresh air was, I think, very well. And I took a shower 3 times a day today, and I was hoping to feel, yeah, as good as I can, and just focusing on my technique, on my game mind. And I was happy to come to the last four. I was happy to come in the final. I had to beat Marco Zanetti, so playing so good some games. Torbjörn Blomdahl played so well. So I was just enjoying to be in a survival modus. 자, 오늘 5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물어봤는데요.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와 경기 사이마다 매번 또 이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오늘 하루만 3번의 샤워를 하면서 매 경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 마르코 자네티 선수 그리고 토비온 브롬달 선수 뭐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서 꺾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즐거웠고 이 서바이벌 끝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2018년 12월부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스퍼스 선수에게는 대적할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 비결 그리고 야스퍼스 선수가 과연 올해에도 이 1위 자리를 수성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December 2018, you have maintained number one position in the world ranking, you know, and for more than 4 years. It still doesn't seem to have any player to play against you, to beat down you from world ranking number one. What's the secret? And do you have any confidence to maintain the number one this year? I don't think too much about on the number one spot. I try to prepare as good as I can for the tournament. And yeah, I'm very proud to be number one, 4 years. It's a long time. But I stay focused on the games, and I try to improve my technique. Yeah. And the number one spot is also very nice, very important. I'm very proud of that. But I put it a little bit on the side. Oh. 야스퍼 선수가 또 이렇게 초연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그것을 수성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을 지킨다기보다 매 경기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 선수가 또 고국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모국어로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야스퍼 선수, you have the words in your own language to your family or to your fam in your Netherlands language, please. In Dutch? Yes, in Dutch. Okay. Lieve René, lieve Annette, lieve Heidi, ik ben zo blij dat ik gewonnen heb. Het is een ongelofelijke trip geweest hier, 2,5 weken hier in Zuid-Korea. En het is een enorm toernooi geweest en ik heb het kunnen winnen. En ik ben zo ontzettend blij om dat nou voor de tweede keer te kunnen winnen. Bedankt voor jullie eeuwige support. En ben heel blij om naar huis te gaan om jullie weer te zien. Dankjewel. Bye-bye.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이번 호텔 인터볼고 원주의 우승자 딕 야스퍼스 선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참.
허정환 선수의 경기도 예, 멋있었고요. 멋진 대회였습니다. 예, 새로운 룰, 예, 새로운 시도 안에서도 이 선수들은 언제나 본인의 실력을 가진 자는 어떤 룰 안에서도 정말 이제 항상 빛나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고요. 예, 최초의 20분 시간제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땀을 예,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기기를 많이 펼쳐왔고 이 앞으로 이제 재방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경기들이 계속 회자될 텐데요. 너무나 멋진 경기들 많았습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 특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번 시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보다 많은 팬들이 예, 아마 생겼을 겁니다. 자 한정희 캐스터 자 인터뷰 잘하셨습니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야스퍼스 선수의 그 떨림과 그 환희의 느낌이 바로 옆자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던 상황인데요. 정말 뭐 제가 더 떨려서 사실은 저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야스퍼스 선수의 환상적인 샷들 아 역시나 아직은 야스퍼스 김행수 선수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네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회 한국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김행수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예, 저희가 사랑하는 종목인 당구란 스포츠에서 예,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노력을 해준 정신적으로 인품적으로 실력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딕 야스퍼스 선수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딕 야스퍼스 부름달 자네띠 이런 선수들이 현역으로 활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당구가 이렇게 인기를 잃지 못했어요. 네, 상금의 크기도 이리 작지 않고요. 이 선수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시합이 열리고 이 시합에 어떻게 보면 달콤한 과실을 이 선수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딕 야스퍼스 선수의 우승으로 그야말로 2주간의 이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자 이제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준비한 이 마지막 시상식과 함께 또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 네, 이제 작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환희에 찬 순간이죠. 김삼남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 시합의 메인 스폰서이자 예. 더 골프 클럽 이 호텔 인터블고 원주의 예. 회장님이시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UMB 역사상 최고의 이벤트 대회를 이렇게 열어줬고 이 대회가 예.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이제 영광의 주인공들을 축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구 대회 최고의 성진 최고의 군의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자, 본 대회 메인 타이틀 스폰서이신 리터블고 그룹 김삼남 회장님의 해외 기념 축사가 있겠습니다.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선수단 여러분, 이 대회를 이 대회 성공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회 메인 스폰서를 맡은 인터블고의 김삼남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ayers, and all those who worked hard for this competition to be successful, welcome. My name is Samnam Kim, chairman of Interbulgo, the main sponsor of this competition. 먼저 15일간 멋진 명경기를 펼치느라 수고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players for performing their best for 15 days in this competition. 이번 대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대 최대의 상금 규모로 펼쳐진 대회인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당구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가 당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답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As this competition was held with the biggest prize money ever, billiard fans were more interested than ever before. I am very happy that this competition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passion of billiard fans and to allow such competitions to be held continuously in the future. 저희 인터블 그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문화 체육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개최를 통해 원주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당구 메카로 도약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Innaburgo will do its best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and sports, cultural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for their quality of lives. In addition, we will strive to make Wonju City a new billiard mecca in Korea by continuously hosting the World 3 Cushion Grand Prix.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주 동안 치러졌던 대회 모든 선수들과 또 방송 관계자들 모든 스태프들이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시상 내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상 부위는 4위부터 3위, 준우승, 우승까지 각 부문별 1인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패 그리고 대회 기념 머플러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 개인상 시상이 그럼 4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호텔 인터불고 원주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전 4위. 개인전 4위. 경기장 밖에서 이 선수는 젠틀맨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승부사가 됩니다. 승리를 위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해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허정한! 대한민국 허정한 선수가 이번 대회 4위에 올랐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실패한 게 아니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입상을 한 겁니다. 자. 아쉽게 떨어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더 호프클럽 노승현 회장님께서 4위를 수상한 허정한 선수에게 허정한 선수 정말 밝은 표정으로 이 자리를 즐길 자격이 있는 선수고요.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선수가 이번 대회 보여줬던 공격력은 글쎄요. 이번 시즌 허정한의 이 UMB 월드컵 성적을 좀 기대하게 할 법한 그런 성적이었어요. 예, 밝은 표정이 항상 이제 똑같은 이제 몸매부터 똑같아요. 마음까지도 항상 착하고요. 정말 이제 멋진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명승부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눈과 모든 오감을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더 골프 클럽의 노승현 회장이 허정환 선수에게 또 상금, 트로피, 또 기념 머플러를 이렇게 전달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3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호텔 인터불고 이 월드 3 쿠션 그랑프리가 새겨진 아주 멋들어진 그런 머플러예요. 네, 3위. 잘 어울리네요. 네. 참가 선수 중 가장 경력이 많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5살의 나이에 당구를 시작해서 키가 작아 올라서 의자가 필요했던 어린이는 만나봅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베테랑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어쩌면 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이번 대회를 통해 백전노장의 위험이 무엇인지 모든 이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From Italy, 마르코 자네티.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이번 대회 3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결승전을 빼고는 이제 가장 많은 시청률과 관객들, 시청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모든 경기들을 만들어낸 선수가 자네티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네. 참 이번 대회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감사하고 고마운 선수입니다. 야, 3위부터 트로피가 있군요. 네. 아, 허정환 선수에게도 뭐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동 3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위부터 48위까지 모두 순위가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3위까지만 트로피가 트로피 너무 멋진데요. 그러네요. 완전히 이 월계관 같은 느낌의 트로피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네. 잔지 선수 이거 국제특패로 가져가려면 쉽지 않겠는데요. 예. 자, 3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한국식 인사를 한국 팬들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1위, 3위, 3위까지 시상인데 제가 보기에 허정한 선수라서 특별히 4위까지 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공동 3위가 없는 시합이라서. 자, 이렇게 마르코 자네티 특히나 뭐 자네티 선수가 보여줬던 대역전극 브룸달 선수를 상대로 만들었던 그 역전극은 아마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자네티 선수가 이렇게 이 중간에 토너먼트 중간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좀 이 방송팀들이 편집부에서 앞으로 계속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승전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늦게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입니다만 이것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준우승! 이 선수야말로 대한민국 당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국내 랭킹 1위, 역대 최연소 아시아 챔피언, 최연소 월드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 3회 우승까지
이 선수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 당구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김행직! 자, 김행직 선수가 이번 대회 두 번째로 높은 당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결승전 무대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 선수가 설 가능성이 많이 높은 시합은 아니거든요. 6천만 원의 상금패와 나오니까 함께 그 자리를 김행직 선수가 채워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국제당구연맹 UMB의 파루겔 바루키 회장이 김행직 선수에게 트로피와 함께 상금을 전달을 해줬고요. 역시 김행직 선수도 기념 머플러를 목에 두르겠습니다. 야,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준우승을 기록한 김행직 선수에게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랑스럽습니다. 예. 1위 상금도 역대 최대인데 2위 상금이 저 정도인 것은 저는 또 본 적이 없거든요. 3위 상금도 아마 역대 최고일 거예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선수가 시상자에게 걸어주는 게 바르키 회장이 아주 멋지게 머플러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호텔 더블고 원주 월드 시크션 그랑프리 아니라 이 시대 당구의 이제 영예 우승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액이 우승 상금이 걸렸던 이번 대회인 만큼 그 어떤 때보다 정상을 향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제 세계의 정상의 우뚝 선 영광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세계 랭킹 1위의 거대한 산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패자조에서 시작했지만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간졸자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월드스트리쿠션 그랑프리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해낸 디펜딩 챔피언 축하합니다. From Netherlands, Dick Jaspers!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 수성에 성공한 역대 최고의 선수 네덜란드 딕 야스퍼스가 두 대회 연속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상대에 오릅니다. 딕 야스퍼스 선수에게 인터뷰 그룹 김상남 회장님께서 1억 3,500여만 원의 상금패와 트로피 호텔 인터뷰 고 원주 김상남 회장이 직접 야스퍼스 선수에게 트로피와 1억 3,5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건넵니다. 1억 3,500만 원이고 아, 원정, 네. 1억 3,500만 달러예요. 네,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로로 10만 유로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김삼남 회장에게 역시 머플러를 건네주면서 아, 이번 대회 정말 방송 중에 모두 다 프로 호텔리터블고 원주 월드 엄청납니다. 이 모든 선수들의 호텔에서 개인 방이 주어졌고요. 이 호텔에서 모두 대회를 종료하기 앞서 그리고 이제 최고의 환경에서 아침에 운동하고 연습장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전 세계 여러 시합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환경이 제공되는 시합이 없었죠. 그럼요. 연습장, 운동장, 수영장까지 모두 정말 이 선수들이 보름간 장기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르키 회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당구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s through the billiard which I know all these nice people with heart full for billiard. 이렇게 당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모여 계신 걸 보니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without billiard in my life, I wouldn't mee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만약에 당구가 없었더라면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I really have to thank many people here. It's not my first time to Korea. But first I must say many thanks to the hotel here, Hotel Interburgo. I thank Mr. Kim, all the staff for their hospitality, their warm hospitality. I didn't stay long time. I stayed only 5 days, not like the players, but really I enjoyed the 5 days I spent here in the hotel. Thank you very much, Mr. Kim. Thanks for all the staff of Interburgo Hotel. Thank you.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호텔, 특히 김삼남 회장님과 우리 호텔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데 힘써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 should thank many people also. Should thank very much our sponsors.
I will not name sponsor by sponsor, but I thank very much all our sponsors and their support to this event and their continuous support to billiards. 후원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후원사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거론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후원사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 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 thank the referees, the volunteers, and really the organization of this event. This event had a beautiful touch. 경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심판 여러분, 그리고 스텝 여러분, 그리고 주관사 5&6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For me, I'm very happy to see for the first time young players. I'm happy to see players from South America. I welcome them to our tournament here. And players from Europe, young players, I mean, from Asia and from Africa and Middle East. This is for me a very important point to let the young players start to join these big events.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을 통한 세계 전역에서 젊은 선수들을 처음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이런 큰 이벤트에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finally, I must thank some people behind the scene who did all this work. Thank you very much, Chloe. Chloe. She did everything. The boss, Mr. William, did nothing here. It's Chloe who did everything. 마지막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기까지 무대 네, 뒤에서 이렇게, 빛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클로이님에게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그 2주간의 대장정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허혜룡 해설위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선수들의 아름다운 경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당국 한국으로서 이런 대회가 다시 또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세계 최고의 시설에서 이런 대회를 함께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당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대회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당구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for being here and I hope we meet again next year. In Interburgo.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next year. Thank you. Mr. Dick Jaspers wants to say something. I will not make a long speech, so don't worry. Now, first I have to thank the president of Interburgo, Mr. Kim. We stayed here almost 3 weeks and we felt like home in your beautiful hotel. Interburgo in Wonju, we were like stars in heaven here, treated so nice, so many thanks. We appreciate very much all the players. I have to say many thanks to 5&6 International, William O, the big boss, and his sister Chloe. They did so much work, the whole staff. We appreciate very much that took really good care of the players and it's an unforgettable tournament for all of us. And I think it for all of us to play a tournament like this, 2 weeks, so many games, but in a fantastic hotel is absolutely a thrill. And at the end, I want to thank my very loyal sponsors, Longoni Qs, Hollywood Billiards, and Simonis and Taom Chalk. Many thanks to my sponsors who support me so well, and I'm happy to show them this victory. I want to say many thanks to all of you and hope to come back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네, 우승자 딕 야스퍼스 선수의 우승 소감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호텔 인터뷰고 원주 월드 스쿠션 그랑프리 2023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